인간과 동물의 인연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시작하기도 합니다. 전혀 다른 국가에서 자라났고 우연한 순간을 만나서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그 선택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반려동물을 기른다고 하면 가게에서 분양받거나 지인에게서 받거나 혹은 길에서 구조하여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구매하지 말고 구조하여 키우자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길거리에서 구조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는데요. 하지만 해외의 국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반려동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주에 따라 현황이 다르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펫샵에서 반려동물을 분양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입니다. 온타리오 주법에 따르면 강아지 공장과 같은 불법 번식장을 운영한 사람은 최대 벌금 6만 달러, 한화로 약 6천만 원 또는 징역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 법을 반복 위반했을 때 평생 애완동물의 소유를 금지하거나 사육할 수 있는 동물의 수를 제한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토론토에서 동물을 판매하는 소매업자는 지자체 동물보호소, 동물보호단체, 양육을 포기한 소유자로부터 동물을 데려오게 됩니다. 캐나다에서는 보통 동물학대방지협회를 통해 반려동물을 얻습니다. 동물학대방지협회는 동물학대에 맞서는 비영리 동물단체로 캐나다 정부와 함께 동물보호법 제정에 힘을 쏟는 등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캐나다에서 우연히도 한국에 방문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캐나다 킬로나에 거주 중인 반데이린과 그녀의 남편인 에듀어드는 업무차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도 강아지 사육장을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그들은 금방이라도 굶어 죽을 듯한 강아지 두 마리를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그들은 두 마리의 강아지를 구출하여 입양하고 캐나다로 데려오게 됩니다. 해당 강아지들은 진돗개로 노란색 털을 지닌 강아지였는데요. 그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아지를 캐나다로 데려와서 처음 마당에 풀어줬을 때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은 철조망 속에 살면서 공을 본 적도 풀을 만진 적도 없었고 나쁜 경험을 하다 보니 사람을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제대로 보았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3에이커의 땅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을 그곳에 풀어줬을 때 처음 3분 동안은 정말 겁에 질린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가 돌아서는 순간 그들은 우리의 갇힌 동물이 아닌 진짜 개처럼 풀밭에서 몸을 비비며 뛰놀았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건너온 진돗개 두 마리는 캐나다에서 새로운 삶을 살면서 카이와 클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평소와도 같은 어느 날 데이리는 어김없이 진돗개와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평소와는 다른 일이 발생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먹이가 부족해서 민가까지 늑대들이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늑대들을 마주친 데이리는 사람들을 불러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였지만 이미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이후였습니다. 당연하게도 늑대들은 데이린에게 달려들었고 그 숫자가 5에서 6마리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순간 두 마리의 진돗개는 데이린에게 달려드는 늑대들과 뒤엉켜서 싸우게 되었는데요. 본인들의 몸이 물리는 상황에서도 주인을 지키겠다고 늑대들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물고 물리는 상황에서 엄청난 피가 튀었지만 주인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피하지 않고 싸웠는데요. 수분간의 싸움이 끝나고 세 마리의 늑대가 죽었고 나머지 늑대들도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돗개 중 카이는 가벼운 찰과상만을 입었지만 클로이가 치명상을 입었네요. 치명상을 입은 클로이를 안고 데이리는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이후 몇 시간의 대수술 이후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애완동물이 주인을 지키기 위해 본인의 생명을 생각하지 않고 야생동물과 싸웠다는 소식은 마을 전체에 퍼졌고 방송국에도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이후 그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대처한 내가 정말 훌륭하다고 말하지만 이 개들은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라며 킬로나 조례에 따라 세 마리의 개만 키울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한국에서 진돗개를 모두 데려와서 키웠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여태껏 살아오면서 어떠한 개도 주인을 위해 이렇게까지 충성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캐나다 커뮤니티는 들썩였는데요. 세상에 어느 개가 늑대와 싸울 수 있을까? 내가 알기에는 한국의 전통개인 진돗개는 주인의 목숨을 위해 그들의 목숨을 버린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 일본의 시바개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전투력은 더 강력한 듯하다. 나도 진돗개를 키우고 싶은데 캐나다에서는 어떻게 구해야 하는 거야? 주인의 사랑을 제대로 받고 자라서 주인을 위해 충성하는 멋진 개. 이렇듯 해외에서도 많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래 동화에서도 주인을 위해 여러 번 목숨을 바쳤던 개로 등장하는 진돗개가 이제는 해외에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진돗개가 세계인들이 단박에 알아보는 그런 멋진 개로 알려지길 바랍니다.
순간튜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